지훈이 참 건강했는데 운동도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러게, 저번 동창회에서 봤을 때 함께 지리산 등반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이랑. 왜,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잖아. 아까 보니까 막내가 교복을 입고 있더라고. 이제 중3이래. 결혼을 늦게 했잖아, 걔가. 중학생이면 아직 아빠 손길이 많이 필요할 텐데. 지훈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야. 언제 우리한테 무슨 일이 닥칠지 또 모르는 거야. 맞아. 난 딸 하나지만 아직 시집도 못 보냈어. 우리 사망보험금이라도 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난 가입했어. 오. 그런데 보험료가 비싸서 은퇴하고도 낼 수 있을지 걱정이야. 자, 분위기가 조금 처졌죠. 아마 그래도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50대 직장인이세요. 배우자분과 그리고 자녀 두 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4인 가족의 가장이신데 현재 가장답게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계십니다. 자, 이수현 전문가님. 한 달 보험료는 이분이 얼마를 내고 있죠?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입 같은 경우는 580만 원, 그리고 지출은 530만 원, 그리고 남은 돈이 50만 원이 있으셨습니다. 네. 이 중에 지출 530만 원에서 고정 지출 같은 경우는 총 260만 원으로 보장성 보험료 70, 주택대출 상환 35, 그리고 공과금 교통 통신비 70, 자동차 할부 25, 은행저축 40, 개인연금 20으로 나가고 있으셨는데요. 이 중에 사실은 수정이 가능한 부분을 보시면 보장성 보험, 그리고 은행저축, 개인연금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변동지출 쪽에서는 식비 및 생활비, 자녀 교육비, 친정, 시부모님 용돈, 그리고 남편 용돈까지 총 270만 원이 나가고 있으셨습니다. 총 보험료로 보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사연자님과 배우자님, 그리고 자녀 두 분까지 총 7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으셨는데요. 이 중 사연자님이 보장해 주시고 있는 보험료는 40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으셨고 배우자님 20만 원, 자녀 1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으셨습니다. 사연자님의 40만 원 중 보장성 보험의 구조는 사망보험금 3억, 네. 그리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암 이런 3대 질병 각각 2천만 원씩, 그리고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실손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네, 지금 사연자님의 보장성 보험료만 해도 월 40만 원 정도를 납입하고 계시는 건데 사망보험금을 3억이나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정도면 꽤 잘 준비하고 계신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하는 비율도 이제 많이 낮아지고 또 네. 이제 출산 비율도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네. 무슨 사망보험금이냐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사연자님이 이제 가입했을 당시에는 이때는 이제 남성분들이 주로 외벌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혹시나 아팠을 경우나 아니면 이제 사망했을 경우에는 같이 오는 이제 경제적 타격이 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3억이라는 이제 사망보험금이 적정할 수도 있고 또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녀 한 명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좀 더 와닿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요, 사망보험금은 대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아직 개념이 안 섰어요. 사실 적정한 금액은 없는데요. 네. 그래도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가장의 연소득 3배에서 5배 사이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험가입자 1인당 평균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일 것 같으세요? 그러게요. 전 진짜 이쪽에는 제가 관심이라기보다는 그쵸. 그냥 개념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아마 굉장히 적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네. 3천만 원. 3천만 원이요? 네,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도시가구 월 평균 소비 지출액인 네. 253만 원을 기준으로 약 1년간 지출할 수 있는 3,036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와. 유가족이 1년도 버티지 못한 금액이죠. 아니, 유가족이 1년도 채 버티지 못하는 금액을 준비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건데 이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종신보험밖에 우리가 사망보장을 준비하는 거는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다른 보험은 없나요?
우선적으로 사망보험금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크게 이제 생명보험에서 준비하는 이제 정기보험과 이제 종신보험,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에는 질병사망보험금이랑 이제 상해사망보험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내가 사망보험금을 준비했는데 내가 손해보험으로 준비했다. 네. 그러면 이제 저 질병 또는 이제 상해로만 이제 사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망에 대한 범위가 폭이 좀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든 재해든 상해든 심지어 돌연사도 심지어 자살도 어떻게 돌아가셔 어떻게 사망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 쪽에 있는 정기보험이나 또는 이제 종신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정기보험도 방법이 되고 종신보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시원하게. 내가 네.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사망만 보장을 받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적은 비용으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네. 정기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아하. 다만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돌려받는 금액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반면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어요. 네. 대신 추후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고 비과세 혜택과 복리 효과까지 누리실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실 종신보험을 보장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비과세 혜택이요? 아, 제가 이번에 5월을 겪으면서 비과세란 단어에 가슴이 너무 뛰고 너무 좋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데요? 눈이 번쩍 뜨시죠? 네. 네, 원칙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자를 받으면 또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게 바로 이자소득세입니다. 맞아요. 네, 이자소득세는 이제 15.4% 이렇게 떼는데요. 하지만 이제 보험 가입 후 5년 이상 납입하고 또 1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에는 납입보험료를 초과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험차익 비과세는 이제 소득 발생으로 이어나가는 이제 종합소득세와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눈이 번쩍 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럼 종신보험, 정기보험 둘 다 가입하면 더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연금도 상층 연금으로 준비하잖아요. 네.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그렇게 3층 연금으로 준비하듯이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정기, 그다음 종신보험으로 복층 구조가 가능합니다. 위에 설명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자녀분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 하기 전까지는 꾸준한 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경제활동하는 기간에도 돈은 꾸준히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정기보험만 한 게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올해 사망을 하기 전까지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예측하지 못하는 거를 따지고 보면은 사실 종신보험만 한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자,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요, 현재 사망보험금을 3억 원 정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이분이 가입하신 보장성 보험 내역을 쭉 보니까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쪽으로는 2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얘기한 거랑 조금 다르게 아팠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잘 보셨습니다. 네. MC님도 이제는 이제 잘 보시는데요? 저 이제 반 전문가입니다. 첫 학기 3년이면 보험을 읊는다. 네. 예. 정말 좋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이제 60세 후반에서 이제 70세 중반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갑잔치도 그때 당시는 이제 많이 맞아요. 열었죠. 네. 하지만 이제 날이 갈수록 의료 기술과 이제 식습관이 변화로 인해 가지고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이제는 우리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 내가 아팠을 때 최대한의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니즈가 더 커졌고 반면에 이제 사망에 대한 이제 필요성은 많이 낮아졌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 왜요? 살아있을 때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두 보장이 사연자님의 소득과 재산에 맞게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고 한다면 네. 그게 제일 좋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사연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굉장히 많아서 상속이나 증여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사망보험금 동안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도 없고 소득도 적어서 내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이 너무 힘들게 생활할 것 같다. 이런 분들에게도 필수이다고 볼 수 있죠. 아,